폭포의 위용을 온몸으로 확인하고 싶어 더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엄청 차요, 엄청 차. 저는 비 한 번 와갖고 뭐 강이나 이렇게 물에 발전 불어 이렇게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경기인 12월에도 수령이 이 정도인데 우기엔 얼마나 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다토 자익은 부처의 사리를 모신 웅덩이라는 뜻인데요. 이름 그대로 부처의 사리를 안치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원하고 그리고 소리도 엄청 커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미얀마에서 7년을 살면서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풍경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다토자익은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피누린 북동쪽에는 고산족인 샨족의 땅, 시포가 있습니다. 너무 눈에 익은 풍경들이에요. 논도, 논 생김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길도 그렇고. 그리고 옆에 이런 뭐 나무나 풀이나 굉장히 우리 눈에 많이 익은 그런 우리네 농촌 풍경하고 거의 흡사하네요. 추수가 끝난 논에선 뭔가 심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마늘 맞네요, 마늘. 마늘 갖다 그냥 그 이대로 심네요. 심는 방식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마늘 농사를 잘 짓는 샨족만의 비법도 있습니다. 심은 마늘 위에 볏짚을 덮는 건데요. 그 발로 내들래. 그냥 퐁. 그냥 퐁. 퐁. 퐁 몇 파들래. 나는 릴라. 릴라. 미얀마 전체 인구의 약 9%를 차지하는 샨족은 불심이 깊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샤가 부다바다. 너. 마루리 부다바다. 너용래. 미워 크리샨. 샤는 태국을 뜻하는 시암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지금도 고유의 언어와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동네 빨래터예요. 목욕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그러나 봐요. 근데 물이요. 굉장히 깨끗해요, 물이. 아. 이리라봐. 바이솜타. 바이솜타. 바이솜카. 아, 바이솜카. 미얀마어로는 기본적인 인사말도 통하지 않는데요. 아, 흔남. 흔남. 예초, 예초. 예초. 예초, 마 흔남.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삶의 모습에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산 아래 집을 짓고 사는 샨족도 있지만 고산족답게 대개는 깊은 산속에 사는데요. 마늘 심는 사람들을 만났던 논이 어느새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아, 마을이다. 와, 한 1시간 걸은 것 같은데요. 마을이 나왔어요. 마을로 들어가자 샨족 꼬마들이 반갑게 저를 맞아줍니다. 낯가림도 없이 천진난만한 모습이 참 귀엽죠? 어펠라, 어펠. 어펠라. 아파. 인자한 표정이 할아버지와 티 없이 맑은 아이들.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코 줄줄 흘리고 다 어렸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도 동네에서 코 줄줄 흘리고 다녔거든요. 야.
네 모르네. 아이고 이뻐라. 네네네. 따따따따. 평범한 산골 마을이지만 곳곳에서 마주치는 어린 시절의 추억에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아기를 업은 아이도 제겐 익숙한 모습인데요. 아기가 아기를 업고 있어요. 나이스입니다. 민글라바. 마흥네. 마흥네 신. 엄마 아버지 밭일 나가고 눈일 나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누이들이 나도 업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아 옛날 생각나요. 미얀마 오면은 타임머신 타는 기분이에요. 완전히 30년 40년 그 전후로 이렇게 돌려놓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아련해요 진짜. 이런 신호 풍경을 이런 애들 때 기억이. 다른 게 있다면 어른과 이야기할 때의 태도인데요. 저기 애들이 미얀마 애들이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말을 붙이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건방져 보인다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미얀마 문화예요. 어른이 말씀하시면 이게 복종하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른 말씀 듣는다는 복종 표시예요. 미얀마의 전통 가옥은 목조 주택입니다. 지열과 습기를 차단하려고 집을 지면에서 띄어짓기 때문에 단단한 목재가 필수인데요. 이 집은 완전히 울타리랑요. 집 모양이 그 다른 집들하고 좀 다르네요, 모양이. 어디 있나? 헬로! 여행객이 샨족의 집을 방문하려면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는데요. 말씀카. 마침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이봐봐. 거유. 저기.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가 인상적인 샴웨이 씨. 뒤에만 애들 나로. 뒤에만 애들 나. 헐라. 뒤에만 찔러야 할라. 아, 헐라. 이 집이 다른 집과 달라 보였던 건 일반 목재가 아닌 대나무를 썼기 때문입니다. 계단도, 마루도, 벽도 전부 대나무인데요. 밑에가 이게 얇은 대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서워요. 빠질 것 같아요. 대나무를 일부 사용하는 집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대나무를 많이 쓴 집은 저도 처음인데요. 지붕까지 대나무로 만들었더니 놀랍습니다. 와라, 위에 있는 것도 다 지금 대나무를 짜게서 엮은 거라네요. 이렇게 대나무로 지은 집이 샨족의 전통 가옥인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다니 100년 가까이 된 집인데요. 벽이나 지붕은 살면서 교체했지만 할아버지가 세운 이 기둥만은 처음 그대로입니다. 불단을 벽 안으로 넣어 만든 것도 샨족의 전통인데요. 불단과 부엌이 마주 보면 불경스럽다고 해서 부엌과 방 사이에 벽을 설치한 것도 특이합니다. 미얀마 전통 가옥이 1층에 부엌을 두고 아궁이를 쓰는 것과 달리 2층에 있는 이 집 부엌에선 필요할 때마다 모닥불을 피워 쓰죠. 벽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춥다면서도 전통 가옥을 지키는 샤미 씨가 참 대단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집을 바꾸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실을 내놔. 회사 실을 넣길래. 아까래로 지금 외로움을 매우
전통을 지킨다는 거,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는 되게 좀, 뭐랄까, 여행자 입장에서 멋있어 보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현실이니까는, 그게 현실이니까는 그래도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늘도 수많은 전통 문화가 사라져 갑니다. 언젠가 이 집을 떠나더라도 샨족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만은 버리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와, 대단하네. 둥그려! 엄청 커요!